청주 씨가 지역 출신 유명 드라마 작가죠. 김수현 씨의 이름을 딴 드라마 아트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드라마 촬영지인 수암골과 연계해서 한류 명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사랑이 먹일래 같은 수많은 히트작으로 한국 드라마의 대모로 불리는 김수현 작가. 청주 출신의 김 작가 이름을 딴 드라마 아트홀이 청주에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비어있는 시장 관사에 내년까지 72억 원을 투입해 작가 집필실과 전시관, 영상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수암골과 연계해 한류 명소로도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작가를 브랜드화해서 아트홀을 지어갖고 그걸 이제 또 수암골하고 연계시켜서 전체 그 우리 관광 활성화.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도 있습니다. 김수현 작가와 작품에 대해 기호가 엇갈리고 김 작가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겠냐는 겁니다. 김수현 씨 혹시 아세요? 김수현이요? 예, 예, 김수현. 남자 배우. 아, 배우 말고 저 작가. 네, 그러니까 저는 작가보다는 배우가 더 좋아서. 예, 그 정도로 저는 뭐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굳이 뭐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역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크게 유행했다가도 끝나면 금세 잊히는 드라마 특성상 관광 상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관광 사업으로도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게 시류를 많이 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도 특정 생존 작가를 위한 기념시설을 짓는데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수현 아트홀. 자칫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